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시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한옥 건축 기준은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, 한식 지붕 틀 등의 목재 이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 부재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지붕은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목재 부식 방지, 일사 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건축해야 합니다.